이승기 선수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가벼워지고. 네. 그리고 그 협공 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 왼발 크로스 넘어옵니다. 이승기가 따라갑니다. 예, 이승기 머리로 떨궈 놓고. 하지만 이승기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중앙에서 박주영. 자, 이승기. 자, 홍정우가 차두리에게. 차두리 바로 밀어주면서 뒷공간 네, 패스. 이승기. 이승기 좋아요. 자, 도와주러 차두리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맞고 나가면서 한국의 코너킥입니다. 자, 저렇게 수비 2선에서 자, 이용래 공 밀어주고 자, 그대로 출발하고 있는 이승기 봤습니다. 이승기 왼쪽 측면. 네, 이승기 선수 움직임이 아주 3. 자, 박주영. 자, 반대편으로 그대로 통과하면서 접근 들어옵니다. 자, 슬쩍 밀어주고 그대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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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공격수들은 저런 마무리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시간이 지금 87분이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골이 3점 그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에 진입하는 선수를 멋진 부분 전술로 네. 상대 수비진을 파괴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차들이 왼쪽으로 넘어가서 온 공. 예, 아주 지금 이용래 선수죠. 아, 완벽한 박스 안에 들어갔어요. 예, 이근호에게 딱 좋은 먹잇감을 만들어줬습니다. 야, 이용래 네. 어시스트 이근호의 마무리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야, 1대0으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자, 참 오랜 시간 기다려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근호 지금 보고 밀어준 거죠. 네. 야, 이근호가 오랜만에 결정을 짓고 이준영과 송진영이 이승기와 김은선 선수와 중원 싸움 얼마나 해주느냐 따라서 슈팅! 네, 골이에요. 네, 김동석 선수. 네. 로스 경기를 마감을 했는데 네. 오늘 그 시작과 함께 더불어 자 다시 나오죠. 그렇습니다. 야, 떨궈주고요. 김동섭이 왼발로 오른쪽 구석으로 차는 네. 자 물론 김동 자 다시 네, 나오는데요. 네. 네, 김동섭 선수 김선영이 우측으로 연결 이승기 이승기 크로스 자 헤딩! 됐어요. 자 목 선수의 머리를 노려 놓는 상황인데요. 또 감아서요. 됐습니다. 들어가요. 네. 역시 골이에요. 열 번째 경기지만 처음 그 득점과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만의 골을 터뜨리는 김은선 선수의 머리에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은선이 터뜨렸네요. 자, 이승기가 낮게 자, 집중 해야겠죠. 자, 브레이킹 들어가요. 네. 김은선 선수와 사이먼이나 이중우 선수에 대한 그 투주와 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골이에요. 골! 역시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으로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이때는 네. 자 감독으로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올려주고 다시 골! 골이에요. 야 골이에요. 네. 막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회 갔어요. 자, 다시 올렸어요. 이승기 선수가 내준 공 슛! 슛! 골! 한번 해봐야죠. 자 김동섭이 스피드 자 중앙으로 내준 공 잡았어요. 자, 올렸어요. 슛! 자 왔습니다. 기회 갔어요. 다시 왔어요. 슛! 골! 광주 FC 전반 36분 멋지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측면에서 이승기가 준비합니다. 올려줬습니다. 자 올랐어요. 머리! 골! 골! 네. 자 광주가 공을 잡고 자 지금 투입이 됐는데 옵사이드 아니죠. 이승기 공 살려냅니다. 자 박진욱이 앞을 막고 있는데 그대로 올려줬죠. 자 헤딩! 골입니다.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지금도